부활절은 왕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왕은 다른 연왕처럼 보이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왕들은 백성들과는 차이를 두려고 값비싸고도 호사스런 궁정예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 왕께서는 하늘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 인간의 살과 피가 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의 소박한 옷을 입으시어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습니다. 왕궁도 왕자도 부도 세상 권력도 그에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위대함과 선함을 보았고 그를 사랑했고 기쁘게 찬양했고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부활절은 희생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려놓으신 것들, 즉 빛의 세계, 완전한 기쁨, 절대적 평안, 풍요하고도 모든 것을 품는 사랑, 이것들의 아름다움을 채 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겪으신 고난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그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피에 젖고 으스러진 그분의 몸을 바라보세요. 고통과 학대로 일그러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왕께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관한 스토리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이제는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의로운 태양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의와 선과 깨우침의 작은 촛불조차도 우리의 비통과 분노의 폭풍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창조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어두운 죄악의 밤중에서 그분은 한낮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당한 참혹한 고통은 바로 우리의 어긋난 이기심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진실은 이것,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부활절은 사랑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지극한 사랑의 순환, 그 완전한 지혜, 그의 크신 능력은 하나의 목적, 즉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히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활절은 생명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창조주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물질적이고 유한하고 미약한 존재를 따름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을 때 모든 소망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생명의 왕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한없이 아름답고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깊고도 온전하게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부활절은 신비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의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거룩함, 영광, 사랑을 누립니다. 말할 수 없는
부활절은 왕께 면류관을 드리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슬픔의 사람이 이제는 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제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이제 그분의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해요.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 면류관을 드려요.